근데 이 도화살은 남자나 여자나 다 있어요. 도화살에 홍염살이 껴야만 기생사주가 돼요. 하나만 있어도 바람기가 많아요. 내 생일이 나쁘다고 다른 생일로 바꿔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내거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 도화살 관련 질문을 드릴게요. 도화살이 뭐예요? 도화살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사주에 도화살이 있다 이러면은 보통 기생사주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도화살은 남자나 여자나 다 있어요. 그리고 도화살이 있다고 해서 다 기생사주도 아니에요. 도화살에 홍염살이 껴야만 기생사주가 돼요. 그리고 사주에 도화살이 많은 일반인들을 보면 특별하게 똑같이 쭈룩 서 있으면 그 사람이 눈에 띄어요. 남자나 여자나 뭐 예를 들면은 머리도 헝클어지고 옷도 뭐 몸빼 입고 나와도 그 사람만 딱 눈에 띄어요. 도화살이 있으면은 좋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직업에 따라서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일반인들이 도화살이 많으면 바람만 많이 피겠죠. 바람 많이 피는 사람들 특징은 좀 도화살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질문도 많더라고요. 도화살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도화살을 올리는 방법은 없죠. 그건 생일을 바꾸거나 월을 바꾸거나 이래야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뭐 성형을 하거나 그건 도화살이 아니고 사람들 이미지에 좋게 바꾸는 방법이겠죠.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이제 도화살 자체를 올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 잘라서. 도화살이랑 또 홍염살이 있으면 화력에 쪽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홍염살은 또 뭐예요? 홍염살은 이제 우리가 사주에 살이 굉장히 많아요. 12신살이라고 해서 살이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생일에 도화살과 홍염살이 같이 끼운 사람들은 굉장히 양반집에 태어나도 결국은 기생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붉은 홍자를 쓰는데 여자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안 좋은 살이, 그건 좀 안 좋은 살이 굉장히 나빠요. 그리고 홍염살이 또 끼게 되면 남자 풍파가 굉장히 많아요. 가정을 온전하게 지키지를 못하죠. 내 배우자가 그런 살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괴롭겠죠. 그거 없애시는 방법도 있어요? 아니죠. 그거는 생일에서 가지고 태어나니까 없앨 수는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알고 그쪽으로 안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면 결국에는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죠. 단지 그게 아까 10년마다 운명이 한 번씩 바뀐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잠시 스톱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가 알고 잘 활용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도화살을 좀 어떻게 보면은 자격심 좋은 직업들도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연예인들은 이 도화살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영업직도 그러면 오히려? 영업직은 아니죠. 영업직도 아니에요? 예, 영업직은 이건 영업직은 뭐냐면은 좋은 기운으로 사람을 불러들여야 되잖아요. 네. 도화살은 나쁜 기운으로 사람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제가 도화살이 많은 바람이 난다고 했잖아요. 약간 도화살이 있는 그러면 이게 좋은 느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좀 그렇죠. 음흉한 눈으로 보는. 그렇죠. 예. 말 그대로 남자가 여자를 여자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적으로 이쪽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런 느낌으로. 예. 근데 연예인들은 도화살이 많으면 좋은 건 어떻게 해볼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렇죠. 많이 눈에 띄게 되잖아요. 예. 또 여자 연예인 10명 있어도 도화살이 있는 사람만 눈에 더 띄게 돼 있으니까 많을수록 좋겠죠. 도화살 있는 사람은 나중에 이혼을 할 확률도 좀 돼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또 아니에요. 예. 홍염살이 있으면 이혼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홍염살에서 예. 근데 그런 게 잘은 없는데 간혹 나와요.